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케빈 나님과 조정현님, 마이크 빵님의 사진을 통해서 여행사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진은 우선 가면 찍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누구나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찍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나 그 자리에 가지만 나밖에 찍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르죠. 누구나 가면 찍을 수 있는 것, 누구나 가지만 나밖에 찍을 수 없는 것.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세 분의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빈 나님의 사진을 첫 번째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나님의 사진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찍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고 아무나 함부로 찍을 수 없는 사진이 있죠. 그리고 케빈 나님은 동영상 방송 제작하는 카메라맨입니다. 동영상을 다루시는 분이죠.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사진이 꽤 영상적으로 카메라 영상, 동영상을 들이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잘생긴 소년 같은 소년이 통곡의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명이 나오고 있죠. 아, 연세 드신 유태인이 성경입니까? 모세오경입니까? 를 들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역시 모자를 쓰고 있는 유태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할아버지와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일까요? 그죠? 통곡의 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의 전통 모자가 아닌 일반적인 모자를 쓰고 있는 분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군. 이런 생각이 든다, 그죠?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전통이 지켜지는 것과 전통에서부터 약간 벗어난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진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적분에 해당됩니다. 영상을 계속 축적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죠. 그런데 사진은 미분하는 겁니다. 한 시간을 딱 한 장의 사진에, 시간을 압축해서 한 장의 사진에 압축해 넣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케빈 나님은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은 군중 속에 외롭게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동영상은 외로운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그 쓸쓸함을 선 찍게 되겠죠. 그러면서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시끌벅적한 풍경이 같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혼자만의 외롭고에 많은 대중 속에 혼자만의 외로움 같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단순하게 한쪽에 머물지 않고 영상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죠. 사진은 그와는 다르죠. 대중 속에 고독한 인간. 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그 주위로 약간의 포커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포커스 아웃이 아니더라도 약간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찍게 되겠죠. 그죠? 동영상과 스틸의 차이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스틸을 찍는 묘미, 스틸은 어떻게 찍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경전을 읽고 있는 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네, 이 사진은 기술적으로는 포커스가 아웃되었던지, 포커스는 맞지만 아마 손이 떨려서 포커스가 어디 맞았는지 모르죠.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포커스가 맞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손이 떨렸다. 아, 아깝다. 손을 떨었구나. 뭐 그렇게 바쁘셨나. 예? 예, 동영상은 항상 무슨 삼각대든데 올려놓고 많이 찍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손으로 들고 찍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약간 떠는 것이 흠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 사진 보세요. 벽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그죠? 벽만 알아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한 사내의 유태인 사내의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 드신 유태인의 모습이죠. 이런 사진이, 나이 드신 유태인의 사진이 한 10장이나 20장 등장한다 그러면, 아, 동곡의 벽에 와 있는 유태인의, 나이 든 유태인들의 평소 모습.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국의 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찍고 있는 중에 할아버지들이 계속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동호 반복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을 또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할아버지 한 분으로 압축하고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캬, 보십시오. 아이고. 네? 이야, 아주 경전이 꼽혀 있는 것 같아요. 막 들고 다니지는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를 빼서 또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진이죠. 이런, 보면 여성분이 한 분 외롭게 있고 그 옆으로 또 여성분들과 남자분들이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있어서 케빈 나님이 여성분의 사진을 크로즈업에서 한 장 보내셨어요. 따로.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여성이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 것은 역시 동호반복이다.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다. 동영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앞에 등장했던 인물이 주인공이 아닌 다음에 그 양반이 계속 뒤에 필요 없이 등장한다면 시선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주제를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일부러 뺐어요. 제가 이 사진은, 케빈 나님의 사진은 동곡의 벽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일 것이다. 약간의 망원 렌즈와 카메라 기교를 익히고 있는 사람이면 유태인들의 동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나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현님의 사진입니다. 말과 여인. 말 타고 가는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이것은, 부지오스라고 하는 곳이네요. 부지오스를 아시나요? 역시, 이 바닷가에서 농업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풍경사진이고요. 모래사구에 있는 어떤 건물. 여기는 이제 무슨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의 사진. 누구나 가면 찍을 수 있죠. 누구나 가면 찍을 수 있는 사진이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행의 스케치가 됩니다. 여행 스케치. 누구나 가서 뭐 자기가 본 것대로 찍어 오는 거죠. 여행 스케치만 가지고는 좋은 사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나만이 보아낸 것들을 좀 올려야 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옛날에 대한항공 모닝컴이라고 하는 잡지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촬영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영국의 웨일즈에 무슨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걸 좀 찍어 오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자료를 뒤져서 페스티벌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날아가서 웨일즈까지 가가지고 축제를 찍죠. 근데 자료를 받을 때는 축제가 대단히 성대한 축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마을 축제처럼 아주 작은 축제였다. 야, 이러면 이거 이틀 만에 끝나는 축제를 어떻게 찍나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축제 전반을 설명하는 사진은 반드시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편집자가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사진이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 페스티벌에 갔다고 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고 나만이 해석한 사진이 군데군데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쪽 페이지, 오픈 페이지라 그러는데 양쪽 페이지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한쪽 페이지에 사진을 쓰이기도 하죠. 그럴싸한 사진들을 찍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 정보만 계속 있으면 확실히 여행 스케치 같은 느낌이 들고 정보 차원의 소개 사진 정도밖에 안 되죠. 정보 차원의 소개 사진은 카메라를 든 사람이면 조금만 센스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스케치를 넘어서서 사진을 보여줬어야 한다. 이렇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만난 소녀라고 되어 있지만 할머니인 것 같아요. 여기는 탱고 파티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연세 있는 할아버지도 젊은이들과 함께 탱고를 추시는 모양이죠. 건강 참 좋아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어머니의 집. 이거는 아마 앞에 계신 분의 어머니 사진이 뒤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포커스가 어머니한테 맞아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어머니한테 꼭 맞춰야 됐을까요? 인물한테 맞추지 않고. 이거는 약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적인 화면은 대단히 좋아요. 화면도 좋고 구성도 좋은데 어머니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나, 아니면 앞에 계시는 분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어머니한테 약간의 포커스 아웃이 되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는 도장의 사진을 비교해 전에는 단언하기 좀 어렵네, 그죠? 이거는 넥타이로 마술을 하는 아저씨인 것 같습니다. 넥타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마치 목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역시 여행 스케치에 불과한 사진이다. 이카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카에는 이러이러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뭐 이런 정도다, 그죠? 날씨도 그렇고 드라마틱하게 할아버지의 주름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찍힐 만한 어떤 장소를 찾아서 할아버지를 포트레이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데 갔더니 이런 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로 뛰어드는 장면들이죠, 그죠? 이것도 멀리서 찍을 수도 있고 아이의 뒤에 가서 찍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뛰고 있는 아이 뒤에서 그걸 찍을 수도 있겠죠. 어떤 장면이 좀 더 그럴싸한 장면인지는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거 약간 다른 그림이 될 거예요. 두 분의 사진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가면 찍을 수 있는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이크 백이라고 하는 분, 마이크 팍이라고 하는 분은요, PAK를 쓰니까 팍 맞습니까? 하는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팍님은 약간 사진이 달라요. 앞에 두 분들은 거기 가서 일어나는 현상에 그 급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아지면은 마이크 팍님은 거기 가서 내가 본 시점으로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아이들이 있고 멀리 어딘가 멀리를 보고 계시는 남자분, 그죠? 이것도 건물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건물 너머로 수평선과 섬이 보이는 장면, 그죠?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관광 사진은 아닌 것 같죠? 자신의 이 안목으로 사진을 찍어와서 해석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무슨 낚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고기를 잡나요? 이런데 똑같은 여행 사진이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시야, 여행의 즐거움과 여행의 쓸쓸함,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혼자만의 일이고 쓸쓸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하도 많이 뜯어봐서 그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시각이 있다. 이것도 큰 화면에 저 왼쪽 위에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이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을 그냥 찍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저렇게 찍으면 화면의 중간쯤에 사람이 등장하고 뭐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등장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화면 바깥으로 거의 바깥으로 나갈 정도까지 이 왼쪽 상부로 밀어서 어떤 여행의 이 쓸쓸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냈다. 표현해내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나는 갔지만 그곳에서 다른 사진을 찍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이 자신의 이 표현, 자신의 해석력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또 뭐 케이블카를 타는 겁니까? 뭔가를 타고 있는 느낌이죠.
이건 산을 걸어가는 사람들. 내 눈이 덮여 있네, 그죠? 아, 이건 어딘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아, 이 사진은 조금 어둡습니다, 그죠? 좀 과하게 어둡다는 느낌이 드네요. 흑인 여성이 타고 있습니까? 동양인입니까? 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예, 다운을 시켜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느낌은 전달이 되지만 너무 가독성이 떨어진다. 예,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멀리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조금 오중간하네요. 그죠? 좀 더 카메라 가까이 있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오중간한 위치까지 가고 난 뒤에 샷터가 끊긴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그죠? 예, 이것도 왠지 여행의 쓸쓸함 이런 게 예,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뭐라 그럴까요? 어둡다는 것은 이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낮의 사진인데 예, 아무리 역광이라고 그러더라도 사광 역사광이에요, 그죠? 역광이라고 그러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톤을 너무 과하게 주셨다. 어둡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파노라마로 크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로 찍으셨나요? 아예 파노라마 카메라로. 예, 물이 보이고 두 사람이 있고 저 멀리 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왠지 마이크 박님의 사진은 거기 갔다고 해서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거기 가서 자신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그 여행의 느낌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두 앞에 두 분 케빈 나님과 조종현님의 사진은 누구나 거기 가면은 그런 것을 만나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앞에 두 사람과 마지막 한 분의 사진이 차이점이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행 스케치 사진 즐겁게 찍어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추억을 위해서 그렇게 찍는다는 것은 그죠? 본인의 추억을 위해서 그렇게 찍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데는 사진만큼 좋은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했지만 그것으로 전시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자신만의 시각, 자신만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 왜 요새 사진을 리뷰하면서 영혼 탈곡을 안 하시고 이렇게 착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분발해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의 영혼을 탈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착한 사진을 보내라 김홍이었습니다.